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운전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이죠. 오늘은 안산 면허 시험장 김중배 차장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중배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김중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차장님,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신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자, 먼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뭔가요? 아, 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최초 국가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형태의 운전면허증입니다. 예.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의 소지 불편성, 또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단점을 보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소지의 불편함, 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뭐 이런 등등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편리하고 이제 또 이제 안전하게 쓰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나요, 차장님? 아, 예, 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는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또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발급 중이며, 금년 7월부터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확대하여 발급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온라인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신청합니다. 또 IC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겠고요. IC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수령한 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본인 인증하고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예. 또한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현장 QR 발급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그 쓰임새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어디서 그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은행, 또 관공서, 편의점, 공공 웹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렌터카 대여, 차량 공유 앱 등에서 운전면허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 관공서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성인 인증이 필요한 편의점 등 신분증이 필요할 때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에 출국 시에 해외에서 이제 운전이 가능한 그런 면허증인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받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2019년 9월부터 발급하고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을 받아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귀환한 후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거나 한국 대사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또 해소하기 위해 그 기존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량 등을 표기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예.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괌, 호주 등 54개 국가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나 별도의 그 서류를 확인하시어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 발급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신청 후 15일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네. 운전면허 신규 발급, 재발급, 적성검사 또 갱신 시 신청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시 15,000원, 갱신 시 10,000원,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영문 운전면허증의 발급으로 출국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중배 차장님. 우리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그 실제 운전면허 시험 환경을 구현한 이른바 운전면허 시뮬레이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등그 13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터는 그 수동, 자동 변속기 등 차량 가능을 실제처럼 조작 가능하고 현실감을 위해 시험 코스와 도로를 실제와 가까운 3D 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장례 기능 시험의 경우 즉각 주차 코스, 돌발 상황 급정지 등 실제 시험 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연습 종료 후에는 채점표를 통해 연습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의 경우에는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 4개 코스를 모두 연습할 수 있고 실제 시험과 동일한 음성 질의 안내 시스템도 설치돼 있어 도로 주행 시험 연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보다 재미있고 또 쉽게 그 도로주행 시험 연습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용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용을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보유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 후 비치된 사용법을 숙지하고 15분에 이용료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뮬레이터는 사고 위험 없이 운전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 준비자 및 초보 운전자 분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1, 2종 보통 면허에 한해 연습이 가능하며 향후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전 종별로 확대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터는 시간과 장소 문제로 그동안 운전 연습에 불편함을 응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상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통해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장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안산 면허 시험장의 김중배 차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